대학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도 그 열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오늘은요 세트 하나 승점 1점이 아쉬운 두 팀이 만났습니다. 6강 마지막 한 자리를 노리는 조선대학교 그리고 리그 2위로 4강에 먼저 올라가고 싶은 경기대학교 두 팀이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 지금부터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대학 배구리그 이제 종반에 치닫고 있습니다. 남은 팀별로 남은 경기가 한 경기,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오늘 두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학교도 오늘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가 남아있고요. 경기대학교도 오늘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두 팀인데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팀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한 팀, 특히 조선대학교, 홈팀 조선대학교는 이 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6강 지금 순위표를 보고 계시는데 5위, 6위, 7위 이 세 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승점, 그 다음에 세트 득실에서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 두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6위 자리를 놓고 성균관대, 중부대학교, 조선대학교가 한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조선대학교는 이번 정말 오랜만에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가 왔고 대학 배구리그에서 아직까지 6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플레이오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부터 남은 두 경기에 걸려있는데요. 조선대학교 6강에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더 힘을 내야 되는 조선대학교. 경기대학교 지금 4위에 처져 있지만 한 경기를 지금 덜한 상태입니다. 오늘 경기 만약에 이겨서 3점을 얻게 되면 인하대학교와 승점이 비슷해지고 또 인하대학교와 또 경기대학교 대결이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 2위 자리를 놓고 경기대학교도 끝까지 순위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양 팀의 대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고 베스트 멤버가 다 가동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경기에 또 많은 것들을 걸고 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조선대학교와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경기니만큼 또 많은 학우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찾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두 팀의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한번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의 대결이 두 팀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6강 진출을 하는 6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팀들 조선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 중부대가 관심이 있고 2위 싸움을 하는 인하대 경희대 경기대 이 세 팀이 또 관심이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요. 많은 팬들의 관심을 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저희가 두 가지씩 꼽아봤습니다. 경기대학교 꼭 하고 싶습니다. 4강 토너먼트 직행. 자, 이 4강에 가면 6강을 거치지 않고 먼저 최소 4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4강에서 먼저 기다리고 싶은 경기대학교. 그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선 경기대학교 범실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것. 지난 여름 리그, 썸머 리그에서 해남 그리고 제천에서 있었던 모든 대회에서 경기대학교의 발목을 잡은 게 범실이었거든요. 자, 오늘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범실을 많이 줄여 나가야 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반면 조선대학교. 네, 꼭 가고 싶습니다. 플레이오프. 자, 꼭이란 단어로 오늘 라임을 좀 맞춰 봤는데 대학 리그가 시작된 이래로 조선대학교가 아직까지 한 번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말 모처럼 온 기회를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조선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대학교가 좋은 경기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대학교의 블로킹 벽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이 양 팀의 비교를 보여드릴 텐데 이 블로킹이 경기대학교가 상당히 좋은 그런 팀입니다. 리그에서 블로킹도 상당히 좋으면서 많은 팀들을 압박해 왔고 또 많은 팀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게 이 블로킹의 힘이 아니었나 싶은데 자, 오늘 이 블로킹을 조선대학교가 잘 뚫어내면서 공격을 성공시켜야 조선대학교 좀 더 좋은 경기, 수월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 팀의 평균 기록을 비교해 보지요. 자,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 1% 정도 조선대학교가 앞선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킹에 있어서는 극과 극입니다. 경기대학교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을 하고 있고 반면 조선대학교는 가장 블로킹 수가 적습니다. 자, 경기대학교 블로킹 수는 상당히 또 압도적이고요. 서브에 있어서도 경기대학교는 상당히 좋은 서브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조선대학교는 약한 모습.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이 세트의 능력이 좀 많이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 성공률을 높이고 있고요. 리시브에 있어서도 경기대학교가 조금 더 좋고 디그에 있어서는 두 팀이 막상 막합니다. 디그를 또 잘해주는 두 팀. 그리고 범실도 경기대학교가 기록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적지만 가장 적은 팀이긴 하지만요. 한 경기를 지금 덜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기대학교도 이 범실을 좀 더 줄여나가면서 경기를 해줘야 되고 조선대학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양 팀 이 평균 기록을 비교해보면 이 블로킹 서브에 있어서는 경기대학교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 조선대학교는 이 공격 성공률 그 다음에 좀 디그 세트 면에서 조금 더 플레이를 만들어가면서 오늘 경기를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잠시 뒤에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멀리 수원에서 이곳 광주까지 원정으로 온 경기대학교 또 홈에서 펼치는 조선대학교인데 경기 전에 양팀 감독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조선대학교가 원정팀들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정팀들이 이곳 조선대학교에 와서 상당히 힘든 경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상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 경기대학교가 그 징크스들을 좀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반면 조선대학교는 홈팀의 2점 상대팀들이 이곳에 와서 고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2점들을 잘 살려내면서 좋은 경기를 펼쳐갈지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심판들이 오늘 경기 책임져줄 심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점점 이제 경기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심판들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공정한 그리고 좋은 판정 한번 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아쉬운 게 지난 직전 경기 2학기 후반기 첫 경기가 목포대학교와의 경기였는데 이 목포대학교에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3-2 승점을 한 점 뺏기고 말았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정말 잘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지만 반면 경기대학교의 움직임이 조금 좋지 못했던 범실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은 승리를 했습니다만 아쉬움을 삼켰던 경기대학교인데 남은 경기 자 그 경기가 좀 약이 돼서 경기대학교는 남은 두 경기를 잘 치러야 되겠고요. 반면 조선대학교는 후반기 들어와서 충남대를 3-0으로 이기면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출발 잘해서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바라는 그런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경기대학교 선발 선수들입니다. 먼저 레프트 박상훈 그리고 세터 이대환 레프트 정대현 센터 고경민 레프트 황경민 그리고 레프트 최현규 선수가 오늘 먼저 선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리베로는 오은열 리베로 그리고 이상열 감독 경기대학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홈팀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홈팀입니다. 먼저 1번 세터 조철희, 2번 라이트 정래훈, 6번 라이트 정재훈, 7번 레프트 이태봉, 그리고 11번 센터 문지훈, 12번 센터 김상본 선수가 오늘 먼저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조선대학교 선수들의 표정이 상당히 또 좋아 보이는데요.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 자,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꼭 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경기 그 다음 경기가 또 경남 과기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이 두 경기를 어떻게 잘 끝낼 수 있을지 한번 또 봐야 되겠는데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7번 이태봉 선수가 주전이고 에이스고 이태봉 선수가 또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봉 선수 지금 득점 부문에서도 2위를 달리면서 리그에서도 수준급 공격수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오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정은 상당히 좋은데 자 이태봉 선수가 잘 풀어 나가줘야 되는 조선대학교 또 블로킹이 또 좋은 경기대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또 잘 막아주는 경기대학교 블로커들이 필요한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1세트가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먼저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왼쪽 그리고 경기대학교가 오른쪽 검은 유니폼이 경기대학교입니다. 첫 번째 서브는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태봉 선수의 의존도가 높은 조선대학교 반면 경기대학교는 황경민 선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잘해주는 선수고요. 최현규가 먼저 서브를 넣습니다. 조철이 원앤토스 그리고 페인팅 2단 자 붙었는데요. 박상훈 먼저 블로킹 포인트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조선대학교의
김상곤 블로킹 포인트. 자, 블로킹이 좋은 경기대가 아니라 블로킹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은 블로킹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먼저 블로킹으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상곤이 직접 서브를 넣었고요. 왼쪽 박상훈. 아, 하지만 네터치였군요. 조선대학교의 범실. 2-1 경기대학교가 한 점 앞서게 됐습니다. 박성훈, 자, 나갔어요. 선심에 손이 올라왔습니다. 서브 범실. 박상훈 선수의 서브가 사이드라인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정래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광희고를 졸업한 3학년 라이트. 자, 서브 잘 들어갔죠. 불안합니다. 2단 패스 페인팅 하지만 자, 손이 넘어왔다는 그런 판정인 것 같아요. 자, 이대원 선수의 범실. 조선대학교의 점수입니다. 3-2. 자, 아직까지는 양팀 선수들 범실을 하나씩 또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몸이 좀 더 풀리고 이제 몸이 좀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정래훈 선수의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3-3 동점으로 경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경기대학교 김정민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이태봉 나갑니다. 이태봉 공격 실패. 자, 손끝을 보고 한번 때려봤는데 나가고 말았습니다. 4-3. 다시 한번 김정민이 서브를 넣습니다. 자, 불안한 리시브. 자, 어렵게 넘어갔습니다. 고경민. 왼쪽 오픈 문경민. 아, 이번에 터치 아웃입니다. 황경민의 공격 포인트. 자, 황경민의 오늘 첫 번째 득점, 터치 아웃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김정민이 서브를 준비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어바이드 패스. 센터에서 공격 성공. 가운데 공격 성공하는 이태봉. 자, 이태봉도 공격 포인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기대학교가 한 점 앞서는 1세트. 일단은 팽팽하게 양팀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의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왼쪽 시간차 황경민 성공. 자, 황경민이 스파이크가 엔드라인 끝에 걸렸습니다. 6-4. 이대원. 아, 나갔어요. 자, 선심에 기가 올라왔습니다. 선심도 움찔할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운 서브였는데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6-5. 문지훈 조선대학교. 아, 네트 걸립니다. 자, 문지훈 선수가 살짝 넘겨보겠다는 그런 계산이었는데 바로 네트 바로 넘기기 직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7-0. 자, 일단 1세트 황경민 강한 서브. 조철이가 왼쪽 이태봉. 자, 몸을 날리면서 살려냈고. 자, 찬스죠. 스파이크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최용기의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조선대학교. 기분 좋은 블로킹 득점 1세트에 두 개가 나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기분 좋게 득점했던 조선대학교. 조철이. 어운열. 자, 백터스 페인팅 하지만 손에 걸립니다. 자, 2단 이태봉 페인팅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찬스볼 언더터스 왼쪽 박성훈 터치 아웃입니다.
박상훈의 공격 성공. 자, 어렵게 어렵게 양팀 랠리가 이어졌었는데요. 포인트를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8대 6. 고경민 1학년 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살짝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백태 위쪽에 맞고 경기대 진영으로 떨어지는 공입니다. 8대 7. 한 점차 양팀의 맞대결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변해. 이태봉의 스파이크 서브도 네트를 넘어갈 듯하다가 네트 위쪽을 맞고 떨어지고 맙니다. 넘기지 못했습니다. 9대 7. 거의 비슷하게 양팀이 서브 실패를 하는군요. 두 점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아, 경기대학교. 강한 서브 최현규. 자, 시간차 성공합니다. 자, 정대훈 선수의 득점. 정재훈 선수의 득점. 6번 정재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정재훈, 정래훈. 네. 2번 선수가 정래훈이고요. 6번이 정재훈 선수입니다. 포지션도 두 선수가 모두 라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박상훈 리시브 불안합니다. 2단 네트 쪽으로 붙여봤고요. 박상훈 스파이크 쳐내기. 뒤에서 손을 내봤습니다만 살릴 순 없었군요. 박상훈 득점. 10대 8. 자, 지금까지는 거의 팽팽하게 양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철이. 자, 이번엔 호흡 맞지 않았고요. 황경민 뜹니다. 황경민 성공합니다. 직선 공격. 자, 블로커들이 거의 대각선 방향을 막으려고 점프를 했었는데 거기서 틀어서 직진 방향, 직선으로 꽂아놓는 황경민입니다. 11대 8. 석점으로 벌어집니다. 가운데 이태봉. 블로커들을 다 따돌려주는 조철이 세터입니다. 11대 9. 자, 오늘 이태봉 선수가 이 가운데 센터 백어택, 가운데 지점에서 백어택이 몇 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대 9. 두 점 뒤져 있는 조선대학교. 이대원 토스, 그리고 오른쪽 스파이크 성공. 최현규. 자, 리시브가 좋았기 때문에 또 이런 공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12대 9가 다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서브 순서가 김정민에게로 왔습니다. 김정민의 서브. 아, 불안해요. 2단. 자, 어렵게 넘기지 못. 아, 이번엔 호흡 맞지 않았군요. 자, 경기대 쪽에서 올라왔었는데요. 이 넘어오는 공을 직접 밀어넣기. 거기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조선대 입장에서는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게 잡을 수 없었던 그런 공이 되면서 점수가 넉 점 차로 벌어집니다. 13대 9.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10점까지는 한 점, 두 점 차 팽팽하게 갔었는데, 자, 이 한두 점 차에서 지금 넉 점 차로 조금 벌어지면서 살짝 경기대가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그 흐름을 좀 끊어놓고 본인들의 흐름을 또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작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이번 시즌 정말 4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4승이었지만 지난 시즌은 A조 4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많이 멀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4승 그리고 내심 5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진표거든요. 자,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해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요. 조철이 밀어줬고 블록킹 걸립니다. 하지만 받아냈고요. 김상범 디그, 그 다음에 쳐내기 시도 성공합니다. 정재훈 공격 포인트. 13대 10. 자, 조금 어려운 그런 공격 타이밍이었는데도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서 작전 시간 이후에 귀중한 점수를 올려내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대원 토스, 이번에는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이태봉 쳐내기 공격 성공. 자, 틀어서 이 블로커들 맞고 그대로 나가는군요. 이태봉의 공격 포인트 다시 올려줍니다. 13대 11. 두 점 차. 점수가 넉 점에서 두 점까지 좁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재훈. 이대원, 석공 고경민. 자, 석공으로 포인트 올려내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벤치 쪽에서 웜업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선수들인데요. 자, 석공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백토스, 황경민 스파이크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철이 2단 찬스볼, 이태봉 성공합니다. 이태봉 공격 성공. 자, 뒤에서 수비 하나가 공격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14-12. 다시 두 점 차. 자, 조선대학교 작전 시간 이후에 조금은 흐트러졌던 그 분위기를 잡아내고 있군요. 조철이의 서브. 이대원, 석공 고경민. 자, 석공 두 개로 공격 성공 지키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오픈 공격이 조금 블로커들을 맞고 뒤에 수비에 걸리는 모습이 좀 나왔으니까요. 이대원 세터가 석공으로 연속 두 개의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수비 강해요. 하지만 잘 받았고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뒤에서 황경민 디그, 그리고 박상훈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성공. 박상훈의 강력한 스파이크. 16-12 순식간에 다시 넉점을 만들어내는 경기대학교. 넉점 차입니다. 자, 황경민의 강 서브에서 시작됐던 방금 직전에 경기대학교의 공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황경민이 올라갑니다. 이번엔 나갔습니다. 황경민의 강력한 서브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6-13 조선대학교가 조철이 선수를 빼고요. 김진호 선수를 투입합니다. 4학년 세터 조철이가 나오고 1학년 세터 김진호 선수, 광주전자고를 졸업한 191cm 장신 세터입니다. 황경민 완벽한 찬스였어요. 공격 성공. 황경민에게 완벽하게 빼주는 시간차 공격. 앞에 트릭 점프들이 좀 있었고요. 다시 넉점 차입니다. 이태봉. 자, 석공 성공합니다. 김상곤의 공격 포인트. 자, 이태곤, 그 다음에 이어서 김진호, 김상곤까지 이어지는 석공 플레이. 이태봉이 서브를 넣습니다. 강한 서브, 오은열 뒤에서 잘 받았습니다. 언더토스, 박상훈 네트에 붙었는데요. 나가고 말았습니다. 박상훈의 범실.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7-15 다시 두 점 차. 계속해서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조선대학교 에이스 이태봉. 강해요. 자, 이번엔 황경민 어렵게 받았고 2단 언더토스 불안합니다. 아, 이번엔 넘어가지 못했어요. 최현규가 이 불안한 공을 한번 때려봤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17-16 결국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태봉의 서브가 지금 강하게 상대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태봉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 점수를 좀 더 좁힐 수 있었던 조선대학교입니다. 18-16 두 점 차. 최현규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최현규의 서브. 석공으로 하지만 블로킹 걸립니다. 김정민. 자, 경기대가 블로킹을 잘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왔군요. 김정민의 단독 블로킹. 16-19 다시 석점 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야금야금 쫓아왔고 점차를 많이 다시 좁혔었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중요한 블로킹이 한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선대학교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박성필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16-19 석점차. 자, 이제 20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밀리게 되면 조선대학교 1세트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곧바로 작전 시간으로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의식미 장면에 나왔습니다. 19대 16 석점차. 자, 경기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 흐름으로 계속 1세트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직전 경기 1세트 때부터 너무 고전을 했었어요. 목포대학교를 만나서. 자, 이번에는 선수들이 공을 놓쳤습니다. 블록킹 맞고 공이 좀 데드가 됐는데 선수들이 공을 좀 놓쳤던 장면. 공격 성공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19대 17 김상곤. 자, 석공으로 뒤에서 받지 못하는군요. 김정민 석공 성공. 자, 블록킹 맞고 좀 약해졌었는데 뒤쪽에서 이태봉 선수가 손을 뻗어봤습니다만 조금 못 미쳤습니다. 김진호 백토스 왼손으로 오른쪽에서 때렸는데요. 성공합니다. 정래훈 공격 성공. 정래훈 선수가 대각선으로 길게 한번 빼봤는데 공격 성공합니다. 계속되는 두 점차. 경기대학교는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뒤져있는 조선대학교. 왼손잡이 정래훈의 서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만 리시브 좋았고요. 시간차 황경민 나갔어요. 선심이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20대 19 한 점차. 20대 19 한 점차. 결국 다시 턱 밑까지 추격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경기대학교의 이상열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자, 점수차가 한 점, 두 점차로 계속 초반엔 이어졌다가 10점을 계기로 해서 점수차를 좀 더 벌렸다가 다시 잡혔다가 또다시 벌렸던 경기대학교인데 다시 20대 19 한 점차로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이제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왔는데 좀 더 도망가면서 이번 1세트 가지고 와야 될 텐데요. 반면 조선대학교는 지금 밀리는 상황에서도 계속 집중을 하면서 점수차를 다시 좁히고 경기대학교를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대 19 한 점차. 자, 경기대학교 이번 시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 이번 시즌 지금 리그에서도 2위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경기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정래훈의 서브. 자, 원앤터스 붙었는데요, 황경민. 자, 오버넷이에요. 오버넷 대터치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대 20 동점입니다. 자, 리시브가 불안했고 토스도 어쩔 수 없었고요. 자, 20대 20 결국 조선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동점을 허용한 경기대학교. 그리고 정래훈이 계속 서브를 넣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좋아요. 그대로 넘어가는 공. 조선대학교 찬스볼 역전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태봉 쳐내기 성공. 결국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21대 20. 이태봉의 다섯 번째 1세트 공격 포인트. 자, 이상현 감독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네요. 곧바로 요청합니다. 자, 한 점차까지 추격했을 때 작전 시간 요청. 그 다음에 한 점차로 역전이 되면서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자,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경기 바로 직전 경기 목포대학교에게 3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득실에서도 좀 이득을 보지 못했고 승점도 한 점을 뺏기면서 2위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제 좀 많이 급하게 됐습니다. 물론 6강 플레이오프는 들어가는 건 확정이 돼 있지만 자, 그래도 4강에 가기 위해서는 4강에 먼저 안착돼서 6강 플레이오프의 승자를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자, 승리가 필요하고 또 세트 내주는 세트를 좀 줄여야 되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선수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할 텐데요. 조선대학교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게 잘 받았고 왼쪽 오픈 황경민 쳐내기 성공. 수비 블러커 맞고 멀리 벗어납니다. 수비들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21대 21 다시 동점. 자, 1세트 기싸움이 치열한데요. 자, 1세트를 반드시 따와야 되는 두 팀. 김정민 경기대학교의 서브. 조금 불안한데요. 리시브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가운데서 왼쪽으로 이동해서 공격 성공하는 정재훈. 22대 21 다시 앞서가는 점수 조선대학교.
정재훈 서브를 준비합니다. 왼쪽 황경민. 자, 대각 공격 뒤에서 받았고요. 한 번 더 받아냈고, 자, 3단 마지막. 자, 높이 올려서 3단으로 넘기는 장솔윤. 자, 그리고 황경민 이번에 마무리 끝내버립니다. 자, 황경민이 이번엔 확실한 공격 성공. 22-22 다시 동점을 만드는 경기대학교입니다. 22-22 동점. 이대원. 이태봉의 리시브가 좀 짧았고, 하지만 이태봉 쪽으로 밀어온 공. 자,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고, 2단 다시 한번 이태봉 제자리에서 점프, 그리고 공격 성공입니다. 자, 정말 쉽지 않은 공격이었는데 이태봉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역시 리그에서 가장 강한, 득점을 많이 하는 공격수다운 그런 공격 성공이었습니다. 23-22 박상훈. 자, 백토스 황경민 성공. 황경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23-23 동점. 이제 팽팽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두 점을 먼저 따는 팀이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듀스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1세트 승자가 갈릴지요. 일단은 서브권 경기대학교에게 있습니다. 서브를 경기대학교에게 경기대학교가 넣습니다. 황경민 강 서브 강했습니다. 장소리훈 2단 왼쪽 이태봉 나갔어요. 선심의 기가 높이 올라옵니다. 역전 24-23 그리고 경기대학교 1세트 세트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자, 이태봉 선수가 정말 멀리 보고 잘 때렸는데요. 살짝 사이드라인을 벗어납니다. 24-23 황경민 또다시 올라갑니다. 이번에 살짝 약하게 조철이 왼쪽 다시 이태봉 공격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봉 공격 성공. 동점 24-24 그리고 이 동점은 듀스가 됐습니다. 조철이의 서브 리시브 조금 불안한데요. 가운데 황경민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황경민 공격 범실. 이번엔 조선대학교가 한 점을 가지고 오면서 세트 포인트 조선대학교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철이. 자, 중요한데요. 서브에이스군요. 조철이의 서브에이스. 그리고 이 서브에이스가 1세트를 가지고 오는 그런 점수가 됐습니다. 1세트 26-24 조선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 경기대는 1세트 다 잡았던 1세트를 놓치면서 이제 2세트 반전을 노려야 되는 경기대학교가 됐습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2017 대학 배구리그 조선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1세트 26-24 조선대학교가 1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1세트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래도 경기대학교가 조금 많이 이끌고 왔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조선대학교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1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입장에선 정말 기분 좋은 1세트 출발이고요. 반면 경기대는 1세트 따올 수 있었던 그 세트를 놓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경기대학교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직전 경기 목포대학교의 경기에서도 좀 이렇게 1세트부터 조금 어려운 경기를 경기대학교가 하면서 풀세트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대학교는 지난 경기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 2세트 경기대학교는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되고요. 조선대학교는 자, 1세트 시작을 잘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계속 끼어가야 되는 조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팀 선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순위싸움이 치열한 이번 대학 배구리그인데
자, 1위 홍익대학교가 전승으로 거의 전승각으로 지금 1위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2, 3, 4위까지 또 경쟁이 또 치열하고 5, 6, 7위 이렇게 또 세 팀의 경쟁이 치열한 가장 강한 팀 성적으로요. 그다음에 그다음 강한 팀들 또 그다음 강한 팀들 간에 그룹그룹마다 순위 경쟁이 치열한 그런 이번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분 좋은 이태봉 선수의 모습인데요. 자, 이태봉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세트 이태봉 선수의 활약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공격 나갔어요. 자, 오른쪽에서 정래훈 선수가 한번 때려봤는데 반대편 왼쪽 사이드라인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최현규 다시 한번 서브. 2세트 시작하자마자 두 개 연속 서브를 넣고 있는데요.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최현규 서브 범실. 황경민의 서브를 김성근의 서브였습니다. 2대1 백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낸 이태봉. 하지만 이게 넘어왔고 밑에서 다시 받아냈습니다. 또다시 넘어가는 공. 자, 이번에는 김정민 선수의 마음이 급했어요. 자, 김정민 선수가 마음이 급했네요. 그러면서 경기대학교가 실점을 하고요. 조선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김상곤 선수가 다시 한번 서브를 넣었습니다. 2학년 경북최고를 졸업한 김상곤. 자, 불안해요. 리시브. 자, 네트 맞고 떨어진 공 어렵게 살렸고 3단으로 넘깁니다. 조선대학교 찬스볼. 백토스 조철이 그리고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합니다. 정래훈 선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3학년 정래훈 선수가 오른쪽에서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3대1 1세트의 그 좋은 분위기 계속 끼어가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또 불안해요. 리시브. 하지만 살려냈고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내는 이태봉. 박상훈의 스파이크 받아냈고 자, 이번에는 범실이에요. 조선대학교의 범실. 그러면서 포인트를 경기대학교에게 내주고 맙니다. 3대2. 자, 경기대 입장에서는 초반 2세트 초반 분위기를 조금 내주지 않나 싶었는데 자,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가운데 이태봉 성공합니다. 오늘 이태봉이 가운데서 백어택 많이 보입니다. 이태봉의 공격 성공 4대2. 자, 블로킹이 좋은 경기대학교 1세트에 블로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 블로킹으로 상대 공격 특히 이태봉 선수를 좀 잘 막아야 됩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정래훈 선수 서브 범실. 서브가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4대3. 2세트도 1세트처럼 일단 팽팽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김정민 살짝 넘어갑니다. 자, 왼쪽 성공하는군요. 왼쪽에서 정재훈 공격 성공. 자,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상대 블로커들에게 혼돈을 많이 줬던 조선대학교의 선수들인데요. 5대3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코트에 떨어져 있는 땀을 닦고요. 두 점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살짝 넘어갔습니다. 2단 어렵게 받았고 불안한 리시브 높게 들어올립니다. 체스볼. 시간차 성공합니다. 이태봉. 자, 트릭으로 떠주는 선수에게 블로커들이 속고 말았습니다. 6대3. 자, 2세트 분위기 계속 좋게 이어갑니다. 석경 성공. 자,
고경민 선수의 속공이 나오면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1세트 때도 경기대학교가 조금 잘 풀리지 않을 때 속공으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공격 포인트를 오랜만에 가지고 왔고요. 붙었는데요. 이걸 틀어서 때리면서 공격 포인트로 가지고 가는 문지훈. 1학년 문지훈의 공격 성공. 신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196cm. 1학년 센터 문지훈의 공격 성공. 살짝 넘어갑니다. 이대원 석공 하지만 막혔습니다. 다시 이대원, 이번엔 백토스 왼쪽 공격 성공. 최현규의 공격 블로킹 맞고 나갔습니다. 7대5. 경기대학교가 두 점 뒤져 있는 점수입니다. 황경민이 준비하는군요. 강서부 황경민 이번에 나갔습니다. 황경민의 강력한 스파이크 서브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8대5. 이대원 왼쪽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어요.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대각 공격을 때려봤었는데 박상훈 선수의 공격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른쪽 반대편으로 나가고 마는 박상훈의 공격. 9대5입니다. 이대원 이번엔 백터스 블로킹 걸립니다. 이태봉 단독 블로킹. 자, 이태봉이 이번 시즌 8개 블로킹밖에 없는데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에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0대5 5점까지 벌어집니다. 자, 이 5점 많이 벌어졌는데요. 경기대 선수들 집중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블로킹에 걸렸고 왼쪽 오픈 이번엔 블로킹 맞고 자 네트 맞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자, 하지만 받아냈고요. 가운데서 공격 성공합니다. 황경민 어려운 상황에서 황경민이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경기대 10대6 넉점차. 물론 2세트 조금 초반이긴 하지만요. 점수차를 더 좁히면서 경기대학교는 가야 됩니다. 1세트도 내줬기 때문에요. 더 이상의 세트를 내주면 안 됩니다. 서브 불안하죠. 2단 이태봉 3단 넘어갑니다. 찬스볼 경기대학교 이대원 백토스 그대로 성공. 최현규 10대7 조금 더 점수를 좁혀가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자, 이 좁혀갈 때 조선대 선수들이 좀 더 도망가야 되는데요. 더 좁혀지면 경기대 선수들 분위기를 더 탈 수 있습니다. 이태봉 이태봉 뒤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공격 성공. 위력적인 스파이크였습니다. 블락커들을 완벽히 따돌렸던 세터 조철이 세터의 공격 운영이었고요. 이태봉 강서브 이번에는 리시브 괜찮습니다. 석공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설윤 2단 오른쪽 페이팅 성공합니다. 정래훈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 12대7 5점 차. 자, 경기대가 지금 1세트 때 그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요. 경기대학교에게는 세트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가운데 황경민 단독 블로킹에 또다시 걸립니다. 블로킹 성공 김상곤. 오늘 경기 두 번째 블로킹. 시즌 14번째 블로킹으로 13대7 6점 차를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상열 감독 2세트 들어와서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 선수들이 경기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점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점차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경기대학교. 조선대학교는 모처럼 경기대학교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13대7 2세트 2세트도 조선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1세트는 조선대학교가 26대24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가지고 왔고요.
2세트도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반면 1세트 때 역전패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기대학교입니다.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는 조선대입니다. 이태봉 올라갑니다. 강해요. 하지만 뒤에서 잘 받았고요. 이대원 왼쪽 밀어줍니다. 스파이크 장소리은 받았습니다만 공이 아주 멀리 벗어나고 맙니다. 아주 멀리 벗어나면서 경기대학교의 공격 포인트. 자, 경기대학교는 최명근 선수의 부상이 상당히 크네요. 신장이 좋은 최명근 선수가 최근 경기에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명관 스파이크! 자,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공격 성공. 정래훈 14-8 6점 차입니다. 김상곤. 자, 백토스가 왔죠. 스파이크 쳐내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블로킹 맞지 않았다는 판정. 박상훈의 범실. 15-8 7점까지 벌어집니다. 자, 경기대 아무리 경기대라고는 하지만 7점 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대는 추격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늦어도요. 왼쪽 공격 성공.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경기대학교. 자, 11번 조명근 선수인가요? 최명근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최명근 선수가 들어왔어요. 자, 뒤에서 받았습니다. 김명관 2단 3단 스파이크. 하지만 욕심이었나요? 황경민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16-9 더 벌어집니다. 16-9 7점 차. 조선대학교 2세트는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래훈 강 서브. 자, 이번에 자, 빈 곳을 찔러 넣었는데 수비가 살려냈고 블로킹 걸립니다. 이태봉의 블로킹 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블로킹 걸립니다. 블로킹 공격 성공. 황경민 선수가 이번에 잡아냈습니다. 정재훈 선수가 아쉬워하는 모습. 하지만 상대 블로커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16-10. 자, 블로킹으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왔던 경기대학교. 황경민, 정재훈, 다시 정재훈 스파이크 성공. 17-10. 7점 차. 좀처럼 점수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반면 내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점수를 더 벌려가고 있는 조선대. 자, 조선대가 오늘 상당히 각오를 많이 하고 나왔어요. 스파이크 성공. 자, 오른쪽에서, 아, 왼쪽이죠. 화면 보시는 쪽 왼쪽에서 황경민의 공격 성공. 17-11. 자, 아직 경기대학교가 갈 길이 멉니다. 살짝 넘기는 서브. 자, 호흡 맞지 않았어요. 찬스볼 성공합니다. 찬스볼 놓치지 않는 경기대학교. 황경민. 자, 찬스가 왔을 때 저렇게 놓치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17-12. 최명근의 서브. 이태봉 성공합니다. 자, 이태봉 선수가 보면 볼수록 참 요령 있게 공격 플레이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한쪽만 고집하지 않고 또 강타만 고집하지 않고요. 앞뒤 좌우를 잘 살피면서 공격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헤드 패스 불안했어요. 네트 쪽으로 붙였고 스파이크 때려봤는데 나갑니다. 나갔어요. 자, 조선대학교가 지금 점수를 많이 벌려가고 있고 경기대학교 지금 7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가 이렇게 7점까지 뒤지면서 그리고 1세트도 내주고 2세트도 이렇게 어렵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조선대학교가 계속해서 점수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1세트도 따왔고요.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김명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고경민 선수의 공격 성공이네요. 자, 살짝 약하게 좋죠. 시간차 하지만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공격 성공. 자, 뒤쪽 가운데 김상곤이 버티고 있었고, 자, 들어올 때 시원하게 뿌려주면서 19-14 5점 차를 만듭니다. 살짝 좁혀진 감은 있는데요. 황경민의 서브 이 난석공으로 마무리. 김상곤이 조철이의 패스를 그대로 공격으로 연결시킵니다. 다시 한번 6점 차 20-14 20점 고지. 2세트는 조선대학교가 먼저 올라섰습니다. 이번엔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서브 에이스로 기록이 되는군요. 조철이 서브 에이스 오늘 경기 두 개째. 21-14 7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자 이상열 감독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자, 이번 2세트도 내주지 않겠다, 내줘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더 할 것 같고요. 이상열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 지금 2세트를 이렇게 쉽게 내주면 3세트도 좀 힘들 수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경기대학교는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겠고, 조선대학교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범실을 하게 되면 상대도 범실을 하나씩 해주면서 조선대학교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범실을 해도요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14 자, 날카로운 서브 2단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성공. 자, 블로커들을 피해서 대각선 빈 곳을 노렸던 정태현. 공격 성공입니다. 스파이크 속공으로 마무리. 황경민이 속공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21-14 7점 차는 변함이 22-15 7점 차입니다. 이태봉 강서브 손 댔는데요. 자, 그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나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이태봉. 자, 이태봉이 서브 에이스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시즌 11번째 서브 에이스. 23-15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태봉 다시 올라갑니다. 자, 시간차 뒤에서 받았고요. 다시 2단 때릴 수 있습니다만 나가는군요. 정재훈 공격 범실. 23-16 23-16 왼쪽. 자, 뒤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이 조선대로 넘어갔고 이태봉 백어택. 자, 살려내나요? 살려냈어요. 어렵게 넘어갑니다. 찬스볼 조선대 백토스. 스파이크 또 받아냈습니다. 이번엔 점프 쳐내기 시도 하지만 뒤쪽에서 받아내는 장설리온. 그리고 이태봉 공격 성공입니다. 이태봉의 공격 블로커들이 안고 떨어졌습니다. 24-16 8점 차.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세트에 이어 두 번째 세트 포인트. 자, 조선대학교 오늘 무서운데요. 조선대학교는 문지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불안한 리시브 올라갔고요.
살짝 넘겼는데 넘어가지 못했어요. 이대로 2세트도 마무리됩니다. 자, 경기대학교가 2세트도 내줬고 그리고 2세트를 따내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2대 0, 3세트로 이어지겠고요. 경기대학교는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고 조선대학교는 자, 이번 세트의 마지막 세트로 만들고 싶은 조선대학교일 것 같습니다. 자, 3세트 경기는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조선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2017 대학 배구리그 맞대결 펼쳐지고 있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홈에서 상당히 강한 조선대학교라고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강호 경기대학교를 앞서고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조선대학교는 2세트를 가지고 오면서 6강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 다른 팀들에 비해서요. 다른 팀들 성균관대, 중부대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세 팀 중에 한 팀은 6강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조금은 유리한 그런 고지에 지금 일단은 승점 1점은 확보했으니까요. 그런 처지에 놓였, 그런 상황이 됐고 경기대학교는 지금 2위 싸움에서 지금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트를 지금 많이 내줬고 승점까지 내주게 되면 이 경희대 그리고 인하대가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경기대학교가 조금은 지금 이제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지금 예, 목포대학교의 박국래 감독도 오늘 여기 와 계시는군요. 목포대학교의 박국래 감독도 여기 와 계시고요. 목포대학교도 상당히 선전을 이번 시즌 잘해줬습니다만 아쉽게 6강 진출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목포대학교였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이번 시즌이었고요. 박국래 감독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카메라에 잡혔군요. 자, 이제 3세트가 시작이 될 텐데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또 마지막 세트를 만들고 싶은 조선대학교인데 자, 조선대학교가 만약 자, 지금 경기대학교를 잡는다면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유리해집니다. 6강 진출에 거의 8부 등선은 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지금 상당히 조선대학교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반면에 같이 경쟁을 하는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좀 더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성균관대는 또 마지막 경기가 지금 경기를 하는 경기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묘한 이런 대결들이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태범 선수의 강수점으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두 팀이 이번 시즌 한 번 만났습니다. 해남 2차 대회 때 해남에서 만났는데 예선전에서 3대1로 경기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자, 오늘 그 리벤지 매치를 만들어가고 싶은 조선대학교가 됐습니다. 조선대학교 정래훈의 공격 성공. 곧바로 1대1을 만듭니다. 아, 서브 에이스입니다. 리시브 실패 황경민 그리고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 김상곤. 자, 김상곤의 서브가 상당히 예리하게 빨려 들어갔군요. 이번 시즌 여섯 번째 서브 에이스. 자, 조선대 선수들 표정이 상당히 좋아요. 다시 한번 김상곤. 황경민 오버헤드 토스. 올라갑니다. 나갔어요. 선심은 나갔다는 판정인데 정태현의 공격. 자, 주심이 선심 그리고 부심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이 마지막 엔드라인에 조선대학교 선수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일단은
자, 엔드라인을 지켜보고 있던 선심이 나갔다고 판정을 했었는데요. 자, 여섯 명의 심판이 모두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판정이 어떻게 내려질지요? 자, 그대로 나갔어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 조선대학교가 3세트도 3대1로 앞서갑니다. 시작. 앞서가는 시작. 자, 운도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조선대학교. 황경민에게 계속해서 목적타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또 나갔어요. 연속 두 번 공격 범실 경기대학교. 4대1. 자, 경기대학교는 뭐 일단 2위도 2위지만 이 분위기를 좀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 홈에서 펼쳐졌던 목포대학교 경기도 3대2로 이기면서 조금은 어렵게 이겼고요. 자, 오늘도 좀 확실하게 경기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태봉의 페인팅. 자, 이 불안불안한 모습에서도 포인트를 만들고 오는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오늘 조선대학교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네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포인트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조선대학교. 빨갛게 황경민 블로커들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만 또다시 경기대학교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6대1. 자, 3세트 초반 많이 무너지는데요. 이상열 감독 곧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6대1. 자, 누가 이렇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경기대학교가 힘든 경기를 펼칠 거라고는 모두가 예상하지는 못했을 텐데 1, 2세트를 모두 내줬고요. 그리하며 3세트에서도 지금 6대1로 초반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경기대학교. 반면에 조선대학교는 확실하게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경기가 어떻게 이어질지요. 6대1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이번 시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1일 해남대회에서는 졌었어요. 나갔습니다. 서브 암실. 하지만 김상곤 선수가 서브할 때 포인트를 많이 올리면서 6대2까지 벌려놓았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경기대학교 다시 한번 반전을 또 만들어 가야 되겠죠. 강서브 뒤에서 잘 받았습니다. 조철이 석공! 빠른 석공으로 공격 포인트 만들어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될 때는 또 이렇게 공격이 매끄럽게 되는군요. 문지훈 선수의 공격 성공. 7대1, 7대2. 상당히 빠른 템포의 석공이었고요. 자, 오늘 분위기가 좀 정내원 했어요. 잘 받았습니다. 석공, 자, 잘 맞지 않은 공 뒤에서 받아냈고, 자, 네트로 붙였습니다. 황경민 밀어넣습니다만 통하지 않았고요. 2단 이태봉 페이팅 블로킹 걸립니다. 다시 이태봉이 2단. 자, 마지막 페이팅 뒤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연타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백어택 이태봉. 또다시 범실이 경기대학교에서 나오는군요. 8대2. 조선대학교가 또다시 포인트를 올려갑니다. 오늘 파이팅이 좋은 정래훈의 서브. 3학년 정래훈 강했습니다. 그리고 길었습니다. 8대3. 자, 고경민 선수가 들어가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15번 임재영 선수가 벤치로 다시 나옵니다. 자, 고경민 선수가 쏠쏠한 활약을 해줬거든요. 특히 지난 목포대학교의 경기에서 들어와서 7포인트를 올렸는데 블로킹이 6개, 서브에이스가 1개였습니다. 자, 석공으로 공격 성공. 문지훈 A석공. 자, 조선대학교 손발이 지금 잘 맞아가고 있어요. 조철이 세터의 세트 능력이, 자, 오늘 경기 더 빛나는 그런 모습. 조선대학교가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정재훈 9대4. 자, 경기대 입장에서는 뭐 2위 싸움은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지금 세트 두 개를 내주면서 또 승점까지 내줬기 때문에
자, 하지만 분위기도 분위기고 또 자존심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 자존심을 끝까지 한번 또 세워줘야 되는데요. 이시부 불안. 아, 이번에 살려내지 못했네요. 이태봉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거의 제자리에서 점프를 때렸는데, 자, 이게 블로킹 타이밍을 오히려 뺏은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고 떨어지는 블로킹. 10대 4. 자, 리시브 불안 2단으로 넘겼습니다만 이게 또 나가고 말았어요. 리시브까지 흔들리는 경기대학교 11대 4. 자, 거의 문지훈 선수의 서브 에이스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문지훈의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또 불안해요. 스파이크 터치아웃. 자, 이번에는 황경민 선수의 스파이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조금 길지 않았나. 하지만 뒤에 서 있던 조선대학교 정지훈 선수인 것 같아요. 맞고 그대로 나갑니다. 11대 5. 6점 차. 황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황경민 강 서브 나가네요. 자, 경기대학교 이런 게 좀 꽂혀줘야 분위기를 좀 더 전환하고 반전하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아쉽게 서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2대 5, 7점 차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철이의 강 서브 오은열 어렵게 잡았고요. 정태현 연타 찬스볼 조선대학교. 이태봉 페이팅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은열 언더토스 가운데 페이팅 받아냈고요. 붙었어요. 자, 이번에 네트 넘어오는 공 정태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경기대학교 한 점을 좁혀봅니다. 12대 6. 자, 경기대학교 고경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서브 범실까지 나오네요. 자, 경기대 입장에서는 지금 1, 2세트도 내줬고 3세트도 많이 뒤져있기 때문에 이 범실 하나가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일 텐데요. 아쉽게 서브 범실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태봉 각 서브! 자, 어렵게 잘 받았고 스파이크! 터치아웃! 정태현. 정태현이 계속해서 자, 포인트를 일단 어렵게 어렵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대학교의 2세트 기록을 보니까 황경민 선수만 6득점, 나머지 선수들이 한 점씩밖에 못했었던 2세트였는데 자, 그만큼 좋지 않았던 2세트, 3세트도 지금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경기대학교. 자, 멀리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없거든요. 자, 경기대학교 좀 더 힘을 더 내야 되겠습니다. 황경민 왼쪽 정태현. 자, 블록킹 맞고 뒤에서 받아냈고 조철이가 뛰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갔군요. 정재훈의 스파이크 반대편을 노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뛰고 말았습니다. 14대 8. 또 나갑니다. 정태현의 스파이크 서브 엔드라인 크게 벗어나면서 15대 8 점수 차를 더 내주는 경기대입니다. 7점, 6점. 자, 경기대의 느낌, 경기대 명성과 조금은 아쉬운 그런 오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3세트 경기대학교 마지막 세트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은열, 김명관 타이밍 맞지 않았는데요. 블로킹 걸립니다. 2단 다시 황경민 터치아웃. 자, 어려울 때 황경민이 어려운 공을 포인트로 만들어줍니다. 15대 9. 자, 김정민도 오늘 많이 보이지 않네요. 이 선수가 보일 때는 정말 잘 보이면서 서브, 블로킹, 속공까지 많이 보여주는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 나갔어요. 정재훈 선수가 스파이크를 때리고 심판을 한번 쳐다봤습니다만 주심을 한번 쳐다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15대 10. 자, 오랜만에 점수차가 5점 차가 됐습니다. 조금 좁혀진 두 팀의 점수차. 하지만 갈 길이 먼 경기대입니다. 김정민.
자, 그리고 붙었어요. 블로킹. 자, 경기대 블로킹 나왔습니다. 김명관 세터의 블로킹 포인트. 자, 김명관 세터가 194cm거든요. 자, 아직 2학년 경험이 더 필요하지만 신장면에서는 정말 유리한 그런 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기대가 많은 김명관 세터인데요. 자, 블로킹으로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점차 이태봉. 자, 어렵게 살려냈고 직접 공격. 살아있어요. 집중해야죠. 2단 또 살아있어요. 끈질긴 공격 디글을 보여줍니다. 2단 패스페이팅. 하지만 범실이네요. 하지만 범실이에요. 김명관 세터의 범실. 김명관 세터의 범실을 지적하는 주심. 자, 정말 멋진 디그가 이어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들이 이어지면서 멋진 랠리가 펼쳐졌는데, 자, 그리고 또 이 김명관 세터가 센스있게 잘 넣어봤었는데, 자, 이게 또 범실로 이어지네요. 백토스 때려야죠. 하지만 뒤에서 멋지게 잡아냈고 황경민 밀어넣기. 2단 3단 넘어왔습니다. 경기대 끝내야죠. 왼쪽 스파이크 황경민 나갔나요? 그대로 나가는군요. 끝내지 못하는 황경민 오히려 포인트를 조선대학교에게 내줍니다. 17-11. 자, 이 최근 이 두 포인트 조선대학교에게 내줬던 경기대의 두 포인트는 상당히 경기대 집중하면서 좋은 모습을 가져갔는데, 이 한 끗 차이 하나가, 작은 차이 하나가 포인트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조선대학교에게 계속해서 두 포인트를 내줬습니다. 17-11, 6점 차. 경기대 이상열 감독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 이 장면들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경기대 분위기 상당히 좋았거든요. 자, 이 분위기를 경기대는 계속 끌어올리면서 포인트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자,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경기대학교,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마지막 세트로 끝내고 싶은 조선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이번 시즌 2패가 있는데 홍익대학교에게만 3대0으로 졌고요. 경희대학교에게 3대1로 패했던 경기대학교인데 지금은 다시 한번 셧아웃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17-12. 김명관 세터의 서브. 자, 2단 넘어왔어요. 바로 넘어왔습니다. 왼쪽 황경민 성공합니다. 황경민이 어렵게 공격 포인트를 하나 더 해줍니다. 17-13 넉점차. 자, 그러자 곧바로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하면서 3대0으로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17-13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조선대학교. 자, 지금 조선대학교가 지금 1, 2세트도 깔끔하게 가지고 왔고 3세트도 지금 앞서고 있는데 경기대학교의 경기력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자, 조금 도망가면 다시 쫓아오고요. 여기서 더 추격을 허용하면 3세트를 내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고 싶은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 하지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경기대입니다. 조철이 뛰어줬고 이태봉 성공합니다. 이태봉 공격 성공. 가장 쉬운 그리고 확실한 공격 루트를 선택했던 조선대학교입니다. 18-13. 가운데서 스파이크 나갔어요. 정태현의 스파이크가 빗나가고 맙니다. 19-13. 6점. 계속되는 문지훈의 서브. 조선대학교 1학년 문지훈 온열 리시브. 김명관 오른쪽 스파이크. 황경민 브로커 맞고 나갑니다. 19-14. 자, 지금 경기대학교는 부상에서 완벽하지 않은 최명근 선수까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최명근 선수의 공격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 그만큼 오늘 풀리지 않는다는 이상열 감독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리시브가 좀 길었는데 조철희 선수가 기가 막히게 토스를 잘해줬네요. 조철희 선수의 리시브. 자, 이상현 감독은 조금 아쉽죠. 20점 고지 조선대학교가 먼저 올라섭니다. 20대 14 강스 서브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조철희의 강스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20대 15입니다. 자, 경기대학교는 여기서 추격하지 않으면 이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오늘 경기 가지고 오기까지 5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고경민의 서브, 조철희, 그리고 스파이크. 고경민 받았고요. 자, 왼쪽. 자, 이번에는 터치아웃이군요. 자, 공격 포인트 경기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정태현의 공격 성공. 20대 16, 6점 차. 다시 한번 고경민. 포인트 하나가 소중한 그런 상황. 이태봉 성공합니다. 아, 이태봉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자, 거의 3세트까지 이태봉 선수가 20점에 가까운 그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게 한 17점, 18점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지금 많은 포인트를 이태봉이 기록하고 있고, 이번 서브도 강했습니다. 김명관 백토스 너무 붙었어요. 최명근 때렸습니다만 약했고, 다시 한번 백토스 공격하지만 블로킹! 블로킹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정태현. 자, 경기대학교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21대 17 최명근 서브. 경기대학교의 추격이 늦지 않아야 될 텐데요. 최명근의 서브가 살짝 넘어갑니다. 조철이 석공 블로킹 안고 떨어지는군요. 안고 떨어집니다. 김상곤 공격 포인트. 22대 17 다시 5점 차. 자, 이 5점 차가 오늘따라 이렇게 좀 커 보일까요? 왜 커? 그만큼 오늘 조선대학교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황경민 리시브 왼쪽 스파이크 들어갔습니다. 정태현의 공격 성공. 정태현 선수가 오늘은 좀 공격에서 많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범실도 많긴 하지만, 자, 그래도 포인트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정태현입니다. 정태현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그리고 속공 맞지 않았어요. 호흡 맞지 않으면서, 자, 경기대학교 한 점 더 따라잡습니다. 22대 19 석점차. 자, 석점차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군요. 곧바로 작전 시간 요청하는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일단은 치열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오늘 최소한 세트를 많이 따자, 그리고 승점 1점이라도 가지고 오면 성공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오늘 경기에 임했었는데, 지금 거의 경기를 잡을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6강 진출의 8부능선을 넘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 리그 아마 시작된 이래로, 대항기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의 진출을 눈앞에두고 있는 조선대학교. 물론 끝까지 경기, 마지막 남은 경남 과기대 경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요. 네트에 걸립니다. 정태현 선수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정태현. 23대 19 조선대학교는 이제 두 점이 남아 있습니다. 문지훈 강 서브, 오은열 리시브, 김명관, 그리고 황경민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2단 살려낼 수 있고요. 이태봉 스파이크 블로킹. 김정민이 막아냅니다. 이태봉이 욕심을 한번 해봤군요. 자, 아마 짧은 순간 이태봉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끝내고 세레모니까지 한번 생각을 했을 텐데 욕심이었습니다. 23대 20 김정민 살짝 넘어갑니다. 조철이 가운데 이태봉! 아, 뒤에서 나가는 공인데 정태현 선수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24대 20 조선대학교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매치 포인트에 올라섰어요. 지난 시즌도 경기대학교를 한 번 만났고, 이번 시즌도 한 번 만났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록을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경기대학교가 상당히 강팀이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를
이길 거란 생각을 많이 못했었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자, 이제 매치 포인트에 왔습니다. 황경민 넘기지 못하면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조선대학교가 3세트도 25대 20으로 경기를 가지고 오면서 오늘 경기 3대 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셧아웃 경기를 만들어내는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선대학교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8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6위를 노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인데, 조선대학교가 리그 시작 이래 최초로 6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고요. 반면 경기대학교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상당히 좋았어요. 강팀들을 꺾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 후반기 들어와서 목포대학교에게 승점도 내줬고, 그리고 또 오늘 조선대학교에게 3대 0 셧아웃 경기를 당하면서 2위 자리는 힘들어졌고요. 이제 3위 내지는 4위 자리에 만족을 하면서 6강 진출에는 만족을 해야 되는 경기대학교가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까지 그래도 혹시나 하고 또 2위 자리를 기대해봤었는데 아쉽게도 경기대학교는 오늘 경기 패하면서 2위 자리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3대 0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변이고 많은 배구 팬들, 대학 배구 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오늘 승리를 향한 그 갈망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대학교가 오늘 경기대학교, 강호 경기대학교를 3대 0 셧아웃 경기로 잡아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서,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 대학 배구 리그 이제 각 팀마다 한 경기 혹은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다 가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끝까지 어느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떤 팀들이 챔프전에 진출해서 우승까지 향해 달려가는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하는 팀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좋은 경기로 보답을 할 텐데요. 그리고 또 우리 팬들도 함께 끝까지 즐겨주시면 또 좋은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조선대학교가 3대 0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